안녕. 안녕, 연습하는 거 준다. 오늘은 스포가도 나쁜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에서 3장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살도록 하셨어요. 혼자 지내기는 아담이 좋은 친구를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담은 잠들게 하시고 그 갈기뼈로 하나를 만들었지요. 아담은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상의 모든 것을 먹을 수, 가질 수 있다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셨어요. 모든 과음이 너에 대해 먹 것이지만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 마라. 쳐다보지도 안 된다. 먹는 날에 정력을 주는 것이다. 어느 날 동산에서 혼자 걷고 있던 하와가 거짓말쟁이 뱀이 다가왔어요. 하와, 이 과일 좀 봐. 뭐가 썩이지 않아? 하와 대답했어요. 안 돼.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뱀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집 와가 그러는 거야. 잘 들어와. 하와, 이 열매는 널 아직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순간 하와는 하느님의 약속을 잊고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가 남편 아담에게 먹이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워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될까봐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처치하고 벌을 내리셨어요. 가죽을 입어 기쁜 죄지만 지은 하루가 아니면 애동동성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걸 그랬어. 서로서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동성에서 애동동성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긴 세월이 흘러서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졌어요. 세상을 물로 버려줘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친구, 하나님의 친구 노아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을 들었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의 여덟 명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래요. 사람들이 노아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웃기만 말을 했어요. 저 바보, 바보 좀 봐. 산 위에 배를 만들다니.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로 동물들이 노아가 만든 배에 타고 있었어요. 아직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노아는 그대로 성공하였어요. 노아는 여덟 가족에 모두 배에 탔어요. 하나님은 큰 배에 문을 달았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날에 밤에도 계속해서 비가 왔어요. 세상은 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지? 여기 언더스테이 뭐야? 해상은 집도 산도 나무도 없고 물만 하늘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쁘게 살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잡혀.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을 지켜줬어요. 얼마나 비가 왔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방울이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이 되고 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었어요. 매일매일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 창세기 8장. 세상은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장한 노아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된 거지? 또 문덕스도 있고요. 또 뭐? 홍수는 하나님이 미안하는 나쁜 사람들이 모두 덮였어요. 세상은 노아와 배와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계셨답니다. 며칠이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들을 달려보냈죠. 비둘기는 초록이가 물이 날아왔어요. 비둘기는 땅에 심어진 나무 밑에 자라 잎을 틀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비도 그치고 땅이 드러났어요. 노아가 그들의 가족들은 동물에서 배를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노아는 하나님께 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뿐 아니라 그들 가족들도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을 감사하게 제세드렸어요. 마른 땅과 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노아는 가족들의 돌담이를 도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일곱 척의 비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만들어 하늘을 펼쳐주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제 물로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가 그들의 가족들의 동물들의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노아, 하나님을 상상한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항공선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든 살이던 75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떠나다라 내 말을 믿고 너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할머니의 요구를 받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하기를 다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사이 되었어요. 이다이는 아들이 좋았답니다. 아브라함은 백살이 주신 아들의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삭은 시집가기 자랐지요.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삭이 얘기해 봤더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부지런한 아들 이삭이 죽어야만 해야 돼요.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펐어요. 아브라함은 살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불을 태워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이삭이 좋아하는데 어쩌죠? 아들 이삭이 주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로 했어요. 다음 새벽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산으로 떠났어요. 아버지가 이삭을 꺼다는 동을 옮겨 하나님께 예배를 다녔었고 남을 위해 봤어요. 아버지 사랑의 아기 이삭은 가난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그대로 죽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해 칼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이 다루기 바랬어요. 이삭아 하늘 잊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믿는 의지를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숯불 속에 한 마리를 준비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지지했어요. 또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고 또 왼쪽에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돌아왔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는데 어땠어요? 좋으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